안녕하세요. 주한쌤입니다. 오늘은 지갑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티커를 담을 수도 있는 색종이 지퍼백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걸 연달아 이어서 만들면 아주 예쁜 지퍼백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초보자들이 하면 좋아요. 자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네 번만 접으면 돼요. 자, 자기가 감각으로 아, 여기 정도 되겠다 이렇게 3등분 해서 여기 3등분 한 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돼도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요 열리는 쪽을 이렇게 접지 말고 열리는 쪽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이제 이게 하나가 완성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연달아 풀로 붙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연달아 풀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풀을 붙이냐면 여기 아주 꽉꽉 붙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안에서부터 붙여도 되고요. 선생님처럼 아직 안 떨어지게만 별로 그렇게 잘 안 떨어지게만 붙이고 싶은 친구들은 먼저 여기 맨 바깥쪽을 이렇게 풀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풀칠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이걸 그대로 접어주세요. 만약에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는데 여기를 풀로 붙여볼까?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접을 때 여기 풀이 필요해요. 발라야 되네요. 일석이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도 발라보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여기 맨 왼쪽을 바르고 그 다음 맨 오른쪽을 발라볼게요.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으쌰. 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중간도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네모나게 됐으면 이렇게 꽉꽉 하고 싶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 채워도 되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반을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니백 같이 하나가 완성돼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두 개를 연달아 이어 붙여볼게요. 아직 얘네는 풀칠 안 했으니까 풀칠 다시 한번 하면서 붙여볼게요. 이것도 펼쳐볼게요.
이거 중간에 풀을 잘 붙여줘야지 이게 이렇게 잘 펼쳐져요. 자, 이제 이 두 개를 연달아 붙여. 이렇게 연달아 붙여 볼게요. 이거 두 개는 다 바르면 안 되시고요. 그냥 가운데 한쪽만 이렇게 풀로 이렇게 풀질을 해주면 됩니다. 가운데 한쪽만 풀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이를 잡자. 자, 한번 펴볼게요. 짜잔. 한번만 보여줄게. 어때요? 네, 이렇게 멋지네요. 예쁘죠? 네. 자, 이거를 예뻐요. 이제 연달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열려는 지갑? 지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계속 연달아 붙이면 지갑이 될 거예요. 계속 연달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잠그는 껍질을 만드는 건 두 번째 시간에. 안녕!